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찬아 얼른 와서 밥 먹어. 학교 또 늦겠다. 엄마! 엄마가 어젯밤에 컴퓨터 썼죠? 왜? 어제 하루 종일 해놓은 숙제가 다 날아갔단 말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몰라요. 나 학교 안 가요. 우찬아! 저는 주부님들이 꼭 컴퓨터를 배워야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도 이 간단한 컴퓨터 사용법은 반드시 마스터해야 합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내 메일 주소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 기집애. 이게 몇 년 만이니? 너랑 나랑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락 끊긴 게 언젠데? 네가 조금만 더 빨리 인터넷 시작했으면 벌써 만났지. 심지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남자짝도 그렇게서 만났어.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러는데 좋아, 편하고. 그 친구 결혼 안 했어? 왜 안 해? 했지. 그럼 안 되지. 아무리 초등학교 때 짝이라고 해도 결혼에 각자 가정 있는 사람들인데 거리는 좀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유부남 유부녀니까 오히려 부담 없고 서로 편하지. 넌 그런 상대 이제 하나도 없니? 채팅 같은 거 안 해?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솔직 담백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인명이 보장되는 공간이니까 내 고민을 그대로 얘기해도 창피하지도 않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 언제든 나와 대화해줄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야. 어, 당신이에요? 알았어요. 몸 생각해서 적당히 마시고. 아휴, 이것 좀 먹고 해. 아, 엄마가 자꾸 말 시키니까 죽었잖아요. 뭐?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 나와 대화해줄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야. 허비 형님께 차를 안 드렸네. 자요, 여기 커피. 잘 마실게요. 아, 전화다. 술 마시면서 안주도 안 먹었었어? 룸사랑 안주를 해봐야 뭐 과일이니 무슨 마른 안주 쪼가리인데 그거 갖고 배가 차. 룸사랑? 당신 또 룸사랑 갔었어? 또 그런다. 아, 내가 가고 싶어서 가. 걸어서 접대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거지. 아, 접대는 꼭 룸사롱에서만 해야 돼? 알았어. 앞으로 사람들 집으로 다 부를 테니까 당신 옆에서 술 따라. 기가... 당신 오늘 안 피곤하면. 어휴, 몸 찌뿌둥하게 이거 졸립네. 오케이. 쪽지가 왔습니다. 아, 어제 그 죄송해요. 어젠 인사도 없이 나가서 방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리로 오시겠어요? 뭐 하는 분이세요? 그냥 선배가 포토 스튜디오를 하는데 그거 도와주고 있어요. 프리로. 전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워요. 사실은요, 저 어제 이후로 계속 접속해놓고 허부양님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허부양이란 아이들을 보는 순간 진짜 이 사람의 향기는 어떤 걸까 궁금해졌거든요. 나 내일부터 출장이야. 어, 그래요? 얼마나? 한 2, 3일 걸리겠지? 어, 당신 생각보다 일찍 왔네. 아, 일이 잘 돼서 빨리 끝났어. 집어버리 이게 뭐야? 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여기저기 콕콕 쑤셔대서 한 이틀 동안 누워있었더니 집안꼴이 이 모양이네. 그럼 들어가서 좀 누워있어. 아니야, 이제 좀 움직여야지.
우찬이 이 녀석 컴퓨터 앞에서 뭐 좀 먹지 말랬더니. 혹시 당신 채팅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채팅?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정말 아니야? 아니라니까. 네 남편이 네가 채팅한 걸 눈치챈 것 같다 이거지? 그럼 당분간 안 하면 되잖아. No. 누군가하고 접속이 안 되면 정말이지 망망대해 혼자 떠 있는 것만 같다니까. 좋아. 그럼 일단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채팅을 하고 난 후에 컴퓨터에 절대로 증거를 남기면 안 돼. 인터넷 옵션 메뉴가 나올 거야. 목록 지우기를 하고 얘를 선택하면 브라우저 상에서 서핑한 모든 목록이 지워져. 목록만 지웠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 하드에 남아있는 기록도 싹 지워야 하거든. 그냥 좀 우울하네요. 그럴 땐 교회로 드라이브라도 다녀오면 그런 기분 싹 날아갈 텐데. 상상만 해도 기분이 상쾌해지긴 하네요. 실제로는 어때요? 뭐 어때? 만나봐. 얘는 부담도 없고 좋잖아.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절대로 가르쳐주지 마. 그것만 지키면 나중에 아무런 문제 없어. 오케이. 좋아요. 한번 만나요.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아, 이 사람이 문도 제대로 안 잠그고 어디 갔어? 어떻게 휴식님을 알아보죠?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상상해왔던 모습 그대로일 것 같으니까요. 여보! 뭐야? 나와봐. 아니야 여보. 나와봐! 아니야 나와봐! 나와봐! 허부양님은 지금까지 제가 상상해왔던 모습 그대로일 것 같으니까요. 야! 생판 얼굴도 모르는 놈하고 채팅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아예 만나선 빈골대 가겠지? 그냥 호기심에 한번 만나나 보려고 한 것뿐인데 삐약이 너무 지나치잖아. 아니 그럼! 가정 있는 유부녀가 남편 몰래 외간 남자 만나가지고 할 일 그지 말고 또 뭐가 있는데? 저지. 남의 마누라 꼬셔내는 그런 놈은 고진이고? 그래! 안 만나봤어도 자기밖에 모르고 앞뒤 꽉 막힌 당신보다는 100배는 나을 거다. 왜? 뭐야 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제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그저 채팅 몇 번 한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 손찌검을 당할 만한 일인가요? 아내한테 손찌검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전 그 정도 선에서 모든 걸 덮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로 인터넷 전용선도 끊어버리고 컴퓨터 없애버리고 다시는 채팅의 채자도 꺼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수경 씨는 그 후에도 계속 채팅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아팠던 건 아니죠? 걱정 많이 했어요. 앞으로 당분간은 대화방에 못 들어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하려고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만나요. 전에 만나려 했던 그 카페에서 내일 기다리겠습니다. 전 허부양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혹시 허부향님? 미안해서 저죠. 제가 뵙자고 정해놓고 먼저 일을 하게 됐으니. 아 참, 핸드폰이 있으시죠? 핸드폰으로도 채팅할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와인 주문 안 해준대요. 서비스입니다. 오늘이 저희 카페 5주년 개업일이거든요. 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야, 이거 어떡하죠? 맘만 못 당해 그만
와인 맛에 반해 다 마셔버렸으니 할 수 없죠 뭐. 술결 때까지 여기서 좀 쉬었다 가는 수밖에요. 아, 뭐예요? 안 들어올 거예요? 인혁 씨, 왜 이래요? 왜 이러다니. 처음부터 이러려고 따라온 거 아니었어? 뭐예요? 당신 남편이 만족 못 시켜주는 거 내가 만족시켜줬잖아. 그러니 이제 당신이 날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나쁜 자식! 사기꾼! 우찬아, 방에 가서 아빠 보고 과일 드시라고 해. 여보, 당신 전화기 무슨 문자 메시지 왔나 본데? 모텔에선 아쉬웠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접속합시다. 이 미친놈 누구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잘못 왔겠지. 전화번호 찍혔으니까 전화해보면 알겠네. 여보! 나! 이거 안 나?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당신 나 믿지? 나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믿어? 누굴 믿어? 남자 따라 모텔까지 간 당신을 믿어?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나 좀 믿어줘. 여보! 여보! 나 믿지? 여보!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새로운 사이버 문화로 자리 잡은 채팅 역시 예외는 아닐 겁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